자,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최신 기출 유형 5회 핸드폰 광고 디자인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고급 난이도의 기출 문제입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온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여유를 두고 표시화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266, 너비 18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볼때 작업한 부분을 디자인 원고에 꼼꼼히 체크해 놓으면 그만큼 실수를 줄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됩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그리드를 그리기 위해 파일, 뉴를 눌러 단위를 밀리미터, 너비는 266, 높이는 186mm,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로 16등분의 사각형 격자 도형을 만든 다음 라인 세그먼트 툴로 격자 도형에 선을 그려 그리드를 제작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그리드를 모두 선택하고 선의 색상을 빨강색으로 변경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일러스트 작업창으로 저장합니다. 이제 일러스트 작업으로 도형을 제작하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그리드를 모두 선택하고 오브젝트, 락, 셀렉션을 눌러 그리드를 움직이지 못하게 잠궈 놓습니다. 그리드가 없는 빈 공간으로 작업창을 이동한 후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는 도중에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채로 키보드에 상하 방향키를 눌러보면 사각형 모서리의 모양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모서리의 모양으로 사각형을 그린 후 선색은 C0, M0, Y0, K40으로 면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렉탱글 툴로 사각형 안쪽에 핸드폰의 화면이 될 직사각형을 만든 후 선색을 단 면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두 도형을 정렬하기 위해 선택한 후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로 클릭하여 상하 좌우로 정확히 정렬합니다. 이어서 상단의 막대 모양의 직사각형을 만든 후 면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하고 투명도를 주기 위해 오퍼시티에 45를 입력합니다. 이제 핸드폰의 전파 수신 감도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왼쪽 상단 부분을 확대합니다. 렉탱글 툴로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그리고 면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선택 툴로 Al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사각형을 복사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방금 했던 복사 작업을 4번 더 실행합니다. 복사된 사각형의 크기를 각각 수정하여 핸드폰의 전파 수신 감도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작업창을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에 블루투스 모양을 그려줍니다. 다 그렸으면 면색을 난으로 선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크기와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가다듬습니다. 렉탱글 툴로 배터리 모양의 직사각형을 만들고 선색을 넣은 면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배터리 모양의 꼭지를 만들고 면색을 넣은 색상을 C0, M0, Y0, K30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테두리를 만들고 선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전체적으로 비율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크기를 수정해줍니다. 이제 핸드폰의 홈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아랫부분을 확대합니다. 엘립스 툴로 원을 그리고 위치를 가운데로 정렬한 후 선색은 C0, M0, Y0, K70, 선 두께는 자신이 그린 원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두께로 설정합니다. 그라덴트 패널을 열고 타입은 리니어로 선택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는 C0, M0, Y0, K90, 두 번째 슬라이드는 로케이션을 50%로 이동하고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원 안에 표시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원 안에 사각형을 만든 후 면색은 난
선색은 C형, M형, Y형, K30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핸드폰에 들어갈 카메라 렌즈와 스피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창을 빈 공간으로 이동한 후 엘립스 툴로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선색을 None, 면색을 C형, M형, Y형, K90으로 설정합니다. 작은 원을 안쪽에 하나 더 그리고 위치를 정렬합니다. 선색은 C형, M형, Y형, K30. 선 두께는 각자 그린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께가 나오도록 설정하고 원의 크기도 적절히 조절합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펜을 활성화시키고 타입을 Radial, 앵글은 0도, 좌측부터 첫 번째 슬라이드는 C80, M70, Y20, K0, 두 번째 슬라이드는 로케이션을 100%로 이동하고 C90, M85, Y60, K40으로 설정합니다. 작업창을 축소한 후 Rounded Rectangle Tool을 클릭하고 작업창에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면색은 None, 선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두께는 1포인트로 설정해주고 엘립스 툴로 둥근 사각형의 안쪽 가장자리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선색은 None, 면색은 C형, M형, Y형, K60으로 설정한 후 선택 툴로 원을 선택하고 Alt와 Shift 드래그하여 다른 쪽 가장자리에 원을 복사합니다. 두 개의 작은 원을 선택하고 Object, Blend, Blend 옵션을 클릭합니다. 블렌드 옵션 대화 상자가 나오면 스페이싱을 Specified Step 9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Object, Blend, Make를 클릭하면 9개의 원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열된 한 줄의 원들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위와 아래에 각각 복사합니다. 만들어진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복사하고 중복된 오브젝트들은 다음과 같이 삭제합니다. 검은색 테두리의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Arrange, Bring to Front를 클릭하여 앞쪽으로 배치합니다. 아래의 둥근 사각형과 작은 원들을 모두 선택한 후 오브젝트, Clipping Mask, Make로 Clipping Mask를 설정하여 둥근 사각형 영역만큼 작은 원들이 보이도록 합니다. 위쪽 둥근 사각형의 선색을 C형, M형, Y형, K60으로 변경합니다. 작은 원을 모두 선택하여 위쪽 둥근 사각형으로 옮긴 후 만들어진 카메라 렌즈와 스피커를 선택하여 단축키 Ctrl과 G로 그룹화하고 핸드폰의 위쪽으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면서 위치와 크기를 맞춥니다. 작업창을 적당히 확대한 후 펜 툴을 클릭하고 위쪽에 핸드폰 버튼을 만듭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활성화시키고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0도, 좌측부터 첫 번째 슬라이드는 C형, M형, Y형, K30, 두 번째 로케이션은 12%, C형, M형, Y형, K15, 세 번째 로케이션 24%, C형, M형, Y형, K40, 네 번째 로케이션 100%, C형, M형, Y형, K10으로 설정합니다. 만들어진 버튼을 선택 툴로 복사합니다. 복사된 버튼을 수직 방향으로 세우고 다음과 같은 위치로 이동합니다. 버튼을 복사하고 크기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버튼을 핸드폰의 좌측 끝에 배치합니다. 핸드폰의 반사 느낌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펜 툴로 핸드폰의 모양에 맞춰 삼각형 형태를 그린 다음 면색을 흰색, 오퍼시티를 45%로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핸드폰이 완성되었습니다. 펜 툴을 클릭하고 면색을 난, 선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에 디자인 원고에 주어진 모양대로 곡선을 그립니다. 모양이 완성되면 선색을 난, 면색을 C55,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원고대로 나머지 부분도 펜 툴을 이용하여 그린 후 두꺼운 쪽의 문양을 C15, M0, Y35, K0, 얇은 문양은 C70, M15,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펜 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 지시된 꽃 문양들을 그려줍니다. 꽃 모양 도형이 완성되면 왼쪽의 도형은 C0, M0, Y0, K10으로 오른쪽의 도형은 C40, M0, Y100, K0,
C20, M0, Y90, K0으로 각각 설정합니다. 심볼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타입 2를 클릭하고 에어리얼 폰트로 펀을 입력한 후 선색과 면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선 두께를 적당하게 입력하여 두꺼운 폰트 모양이 나오도록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선택하여 일반 곡선으로 바꾼 후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패스 파인더 패널을 열고 유니트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펜 툴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점을 추가하고 모서리의 점은 삭제한 후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모양을 가다듬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펀 글자의 모서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선색을 빨강색으로 설정합니다. 펀 글자를 각각 분리하기 위해서 분리할 위치의 곡선을 그려줍니다. 분리되는 지점의 곡선을 모두 그렸으면 펀 글자와 선을 드래그하여 모두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을 열고 디바이드를 선택하여 글자를 분리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언그룹을 선택합니다. 펀에 다음과 같은 조각들을 선택하여 면색을 C0, M35, Y100, K0으로 설정해주고 이어서 다른 조각들을 선택하여 각각 C0, M100, Y0, K0, C100, M0, Y0, K0, C55,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